네, 써니의 행복한 백만장자 시간입니다.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은퇴 플래너이신 써니 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 세미나 때문에 바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는 5월 7일에도 마지막 세미나가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 주제가 평생 인컴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데 네. 평생 동안 마르지 않는 인컴, 비결이 무엇일까요? 네, 이 미국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실 살아있을 때 수중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라고 아, 네. 예, 말했다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참 슬픈 현실인데요. 이 재밌는 사실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중간에 돈이 마른 이유가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일하실 때보다 더 계획성 있게 돈을 쓰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타이트한 버지팅이 굉장히 필요해지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버지팅이 무엇이고 타이트한 버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버지팅의 이제 기본 구도를 보자면은 이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그 공식은 뭐냐면 결코 이 지출이 수입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이 인컴이 없거나 한정된 상태에서 그 돈이 평생 가게 하려면은 이 인컴의 수도꼭지를 막 이렇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네.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. 인컴의 수도꼭지를 막아야 된다.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요. 네. 인컴의 수도꼭지를 막아야지만 지출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예를 하나 들어서 65세 된 여성이 있다고 치겠습니다. 그분의 자산이 58만 달러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거를 어딘가에 예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 넣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위험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또 원금이 또 손해가 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 과도하게 이 계획성 없는 지출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몇 년 사이에 바닥이 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 연금보험회사 안에서 보장성 연금보험 플랜 안에서 A라는 플랜으로 만약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첫 해부터 만약에 이분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34,000달러. 5년째부터 받겠다 그러면 한 46,000달러 정도. 그리고 이제 6년째부터 평생 인컴을 시작하시면은 연간 6만 달러씩을 꾸준히 받게 되시는데 이 밸런스가 커진 상태에서 이 굉장히 제한된 퍼센티지의 인컴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평생 동안 돈이 마를 일은 없어지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은 6년째부터 6만 불을 받고 나중에 더 돈을 찾으실 수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분은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인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말기 질병이나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할 때 돈을 더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이렇게 고정된 인컴 예를 들어서 뭐 5%부터 8% 이런 사이로 이렇게 제한적인 인컴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컴 수도꼭지를 줄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출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평생 동안 마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오늘은 절제된 인출을 통해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방송 내용은 굿라이프 웹사이트 www.goodlifeinc.net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보장성 연금보험부터 IRA까지 온 가족의 튼튼한 노후 준비. 써니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.